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중화 요리는 나에게 맡겨라. 28년 경력의 주방장 이석찬. 불어있는 짜장면 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수저로 15번 넣으면 됩니다. 뭔가 15숟가락 넣으면 된다고요? 대체 뭘까요? 일단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 우유지. 물 타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과연 그 비법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온 뜨거운 물과 우유 춘장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자, 최초 상태 이렇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 굳은 짜장면에 뜨거운 물을 넣어봤습니다. 15번. 뜨거운 물 효과 있는데? 잘 비벼지네 진짜. 촉촉해졌죠? 네. 면발이 풀리면서 이렇게 면치기도 잘 됩니다. 맛은요? 맛은 잘 비벼지고 쫄깃한데 좀 싱거워. 아무래도 물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뜨거운 물에 춘장을 풀어봤어요. 짜장면에 춘장이 원래 들어가잖아요. 물만 넣었을 때 싱거움도 잡을까요? 여기에 그 장맛 있잖아요. 아, 이게 조금 넣었는데도 상당히 강한데 이거.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럼 우유인데. 설마 정말 우유를 넣으면 불었던 짜장면이 살아날까요? 15숟가락을 넣고 비벼봤습니다. 맛은? 그분은 우유를 넣어서 먹어봤나? 왜 이런 고통을 저한테 주시죠? 짜장면 우유 넣으면 안 넣는 절대 넣지 마세요. 느끼해서 못 넣습니다. 자, 그럼 대체 뭘 넣습니까? 불어있는 짜장면 살리는 방법 없습니까? 예, 네. 이거 맛있습니다. 정체는 짬뽕 국물! 짬뽕 국물을 의외네요. 네, 이미 굳어버린 짜장면에 짬뽕 국물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주방장님. 오, 신기합니다. 괜찮아요? 네, 28년 경력 주방장의 비비기 신공으로 굳은 면이 점점 활기를 되찾아갑니다. 이젠 윤기까지 쫙. 맛을 봤어요, 맛. 어떨까? 고춧가루 얹어서 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불맛? 이건 인생 짜장인데요? 예. 굳은 짜장면이 화려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와. 식감 차이를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탄성력 테스트해봤습니다. 탁구공을 떨어뜨려봤는데 모두 그대로입니다. 좀 더 무거운 보라색 공 떨어뜨렸어요? 부른 면만 끊어졌죠? 네. 다음 가장 무거운 공을 떨어뜨리자 나머지 면도 결국 끊어지고 말았는데 결과 갓 배달 온 짜장면과 소생시킨 짜장면 면발의 탄력성은 비슷하다는 거죠. 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왠지 좀 늦게 맛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굳은 짜장면도 살리는